너무 감동입니다. 먼저 스프 맛을 볼까요? 이게 트러플 오일이 이런 맛이었군요. 저는 지금 트러플 오일을 처음 먹어봤어요.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런 게살 맛이라든지 담백한 맛이 왜 나나 했더니 이게 트러플 오일의 맛이군요. 정말 풍미가 엄청난데요 이게. 나도 모르게 그만 깔끔하게 먹어버렸어요. 스프가 이 정도 수준의 요리면 아이고. 그 다음에 지금 애프타이저 지금. 저는 이런 문어 요리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. 독특한 문어의 식감, 그 조리 방법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셰프님. 아, 네. 셰프님 좀 궁금해서요. 네. 식감이 좀 색다르시죠? 네네네. 스페인 요리인 볼포의 특징은 문어를 이제 삶고, 찌고, 구워서 좀 더 부드럽게 먹고는 하거든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프랑스 요리 중에 콩피라는 조리법이 있어요. 한 시간 정도 조리를 하고 직화로 한 번 더 구워낸 거라 식감이 아마 다르실 거예요. 또 그렇게 얘기를 또 설명을 들으니까 또 막 먹지 못하겠어요. 마음껏 즐겨주시고. 네, 알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술입니다. 음식도 예술이라고 하죠. 그 말을 실감나게 하더라고요. 거기에 제주산 식재료를 고집하는 셰프님의 철학과 노력이 느껴져서 더욱 감동적인 맛이었습니다.